야, 됐다 얘들아. 7단계다. 가자. 7단계. 가자. 7단계다. 아니 그 마을에 힐 있는데. 자, 갑니다. 아, 마을에 거미야. 야, 거미 존이다. 얘들 기다려. 야, 왼쪽으로 가야지. 왼쪽, 왼쪽. 왼쪽부터. 자리 다 바뀌지 않아? 아, 그 5단계 단위로 바뀔 수도 있어서 일단 확인해 보고 가자. 한번 이제부터는 근데 모든 보스전을 한 번씩 찍고 와야 됨 사실. 와, 야, 분노 야, 분노 먹기 한 방이네. 거의. 와, 야, 여기가 괜찮은데? 분노 치명이라 그런가? 빅맨 형 어디 있지? 야, 거미 왜 체력이 달아 있지, 이거? 거미 체력이 달아 있다. 지금 버그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 빠르게 해야 돼. 뭐야? 뭐야? 아, 뭐야? 거미가 피가 달아 있네. 야, 아, 빨리 가. 그러네. 빨리. 아, 버그다. 빨리. 야, 버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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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간 다 말린다 여기까지. 야, 이제 빨리 가. 지메. 야, 여기 그냥 스킵해야 돼. 내가 봤을 때 빨리. 시간 다 말린다. 시간 다 말린다. 야, 만등이 들었어. 만등이 들었어. 만등 순이. 예. 체력 탔어. 스킵하지 마. 야, 얘도 피가 이거 늘어나니까 세졌는데 갑자기? 너무 센데? 이거 버그 보상 없나요? 이렇게 말 바꾸는 거 어딨죠? 운영진에서? 아이씨. 아무도 못 갔다 근데. 저는 말 바꾼 적 없고요. 아야야야. 버그 발 보상 없나요? 발견하자. 버그 보상 인챈트 권 두 개 주시면 안 돼요? 블루 아쿠아 소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이제부터 그 뭐지? 힐러 무기를 뽑아줘야겠다. 힐러 더 필요하네. 피가 많이 차지 않는다. 와, 너무 아니 몬터 시체 때문에 여기 못 나가요. 아, 이거 두 단계는 절대 못 넘어. 아니야. 아니 이기고 들어오면 돼. 아니 여기 몬터 시체 때문에 못 지나가. 아니 김순잉 살려라. 야, 근데 던전스 하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해신 때보다 손가락 더 아파 지금. 아 씨, 사냥을 3시간 더 하려니 아직 3시간 하지 않았는데. 아 씨, 손가락이 부러지네 이거. 여기 보스 아니야. 여기 보스 아니야. 여기 아니야. 시신이 아니라서 그래. 와, 우리 마을에서 출발하자. 마을로 돌아가자. 마을로? 왜? 근데 여기 근처에도 하나 더 없을라나? 그래, 그 오른쪽 거 가는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야 돼. 앞쪽으로 가야 돼. 앞쪽으로 한번 봐보자. 오 씨엣, 살아난 거 아니야? 살아났어? 살렸어? 얘네가 살아났어. 한번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다 죽고 마을에서 살아. 와, 너무 아픈 거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을에서? 왠지 특수 던전 상점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아. 어, 특수 상점에 뭐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오케이, 마을. 특수 상점? 마을에 있는 특수 상점이요? 네. 뭐야 이거? 어? 어, 준비했어. 하우방이 열려서 생긴. 오, 야. 탱커 갑옷 상자? 아, 탱커. 어, 아, 이게 이렇게 뜨는구나. 야, 오다가 뭐, 그래 파밍을 하라는 이유가 이거네. 아, 해신이 갑옷 상자였구나 생각해보니까. 해신 탱커? 아, 야, 설마 국리를 나오냐? 기억을 되짚어보면 카오방에선 항상 갑옷만 나왔어요. 맞네. 와, 야, 지린다. 야, 이거 뭐야? 와, 이거, 아, 야, 5단계 왜 저거 질른 거냐? 카오방 저거 있으면 됐는데? 개빡치네 갑자기?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니 아버님 5단계를 깨고 난 다음에 그거니까 그 전에 이미 지른 거예요. 아 저거. 맞지? 어. 네. 순서가 그거. 아, 빡치면 안 되지? 애초에 갑옷을 맞추고 5단계를 뚫었음 우리. 야, 무슨 회피율이 15%가 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회피율? 이거 회피율 개사인데. 와, 회피율 엄청 높다. 와. PVP가 아니라서 회피율을 퍼주는데. 와, 미쳤는데. 아고, 나 이제 농장 간다. 어? 아니야, 너 같이 해야지. 그래? 어. 자, 감자들이 계속. 감자들이 널 기다려? 계속 아버님, 해달라고 아버님. 기다리고 있을걸? 중령아, 너는 이거 쓰고. 야. 좋아요. 나는 물려입을 어? 옷도 없다고. 아버님, 여기 거미여왕 퀘스트 있음. 거미여왕 퀘스트? 우리 보스 묶겠잖아요. 여기 퀘스트 있는데요? 어디야? 위쪽, 언덕 위쪽으로 올라오면 퀘스트 있어요. 그 팽이님이 말한 게 거기야? 올라오라 했던 게? 네, 올라오라 했던 게 이거임. 오케이. 1회차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말 걸었는데. 안 보이는데요? 저기 얘 말 걸었었어요. 아라크네. 없었어요 퀘스트가.
얼마나 예. 강한지 테스트해보고 싶지 않나? 거미왕 정도면 예. 어디서 꿀리지 않지. 예, 한 달 전부터 있던 친구인데. 어? 특수 퀘스트인데 얘 근데? 거미 여왕? 아니 펭귄님 없었어요. 아니 있었어요. 진짜임. 만원빵? 안대가 있었어. 내가 모든 친구들한테 말을 걸고 다녔는데? 안대가 있었어. 내가 퀘스트 받아놨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 너는? 거미 여왕 너무 나중이니까. 야 힐러 무기 바꾸자. 또? 아, 힐러 어 뭐야 이거 힐러. 방어구를 바꿔줘. 수인님 일로 와봐. 75짜리보다 낫지 그거. 네. 데미지 이거? 몇이야 그거? 저거 죽이면 호프도 나옴? 이거 82. 이게 더 좋네? 어. 아 괜히 했다. 호틀랄라 다 나와버림? 근부도. 이거 좋은 거야? 아니야. 이거 나중에 어. 쓰면 되지 뭐. 범위왕 2페이지. 흰색 거북이? 와. 그럼 우리 던전 다시 밀어봅시다. 아직 밀 수 있으니까 밀 수 있을 때까지 밀고 그 다음에 해신 던전 나중에 노가다 하자. 만드가 이거 나한테 줬어요. 내 거야. 뭘 받았는데? 나? 개 좋은 거. 아니면 중력이를 카우방으로 보내야 되나? 강화해서 써야지. 그래 나 카우방에서 노가다 하고 있을게. 중력이 카우방 보낼까? 그래. 그거 피 안 될 거 아니야. 아니 핑맨이를 보내고 중력이가 있어야지. 아니지 이제. 어? 내가 더 빠르지 여기 구하는 게. 그래? 그렇지. 너 탐구왕으로 보낼게 그럼. 어? 어? 어. 그게 더 안 좋아. 너 왜 이렇게 안 좋은 걸 좋아해?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자처해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근데 우리가 그 뭐지 못 민다 싶으면 중력을 그때 부르죠. 오케이. 몇 개 정도 구해야 됨? 계속 구하면 되나 그냥? 그거 너 일단 방어구 다 맞춰야 되고 내 방어구 맞추고 힐러까지 맞춰야 돼. 아니 이거 녹화 중이라 부금도 못 틀잖아. 아 해신 부금도 안 줬구나 내가. 아 이거 던전스 부금 안 줬구나. 그래 심심해 죽겠어. 아 알았어 줄게. 다음에 저부터 미리 전화오세요 진짜로. 어 줄게. 그러면은 힐 말고. 야 근데 중력이가 나보다 더 세지 않냐? 중력 가는 거 약간 국가적 손실인데? 아니 근데 핑맨 형이 분노가 있어서 분노가 더 셈. 아니야 너 메아리. 메아리가 더 좋나? 메아리가 1티어야. 체감상 분노가 되게 좋네. 평균딜이 안 터져 분노. 분노는 보스 잡을 때는 좋을걸? 진짜 터지면 쭉쭉쭉 들어가더라 이거. 아니 그거 아세요? 어떤 거야? 그 인챈트가 원래 한 줄에서 세 줄 랜덤이거든요. 예. 낙원님이 뽑은 거 세 개 다 세 줄 뜬 거예요. 아 뭐야 미친. 아 한 줄도 뜰 수 있구나. 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해냈네. 세 줄짜리가 다 뜬 거야? 아 난 무조건 네. 세 줄인 줄 알았네. 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운영자님 그게 근데 그딴 뽑기가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혹시 벌어 보셨어요? 아 뭐야 악어. 아 씨 금방 벌죠. 혹시 농사로 한 회차에 저희 상점 업그레이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상점 업그레이드 한 10렙까지만 만들어주세요. 오우씨 알려줘. 10만원 이거 혹시 나중에 메아리 막 99 이런 것도 뜨나? 어 좋아요. 어 뭐야 바다 고블린 여기 왜 이렇게 세. 이거 뭐야 바다 고블린 있는데? 어? 바다 고블린? 더 강한 에픽 어. 와! 오 에픽. 어 어디 있어? 바다 고블린이? 카우방 거기 해신에 있어. 카우방 해신. 아 카우방에. 아 나 중매가 있다길래 깜짝 놀랐네. 야 걔 잡으면 더 주나? 오늘 지금 잡고 있는데 와 피 개 많이 나왔네. 와? 아 두 개씩 더 주네. 어 이거 안 잡아. 어 그런 거 안 잡는 게 낫지. 아 죽일 뻔했어. 오 양보 줘. 어 저기요. 와 만두기 사망했어. 만두야 괜찮아. 얼마 안 됐거든. 뛰어. 자 우리 마을 가가지고 갑옷 맞추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 못 뛰어. 이거 못 뛰어. 못 뛰어. 아, 못 뛰어? 중래가 넣어졌어. 5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넣어놔서요. 오 야무진데? 7단계도 나오? 만두가? 아니야 7단계 아까 먹은 거. 어 7단계 한번 더 질릴 것 같은데 이러면? 아 7단계 정도에서 지금 무기 하나 질를까? 그래 하나 질리자. 맛있어 보인다. 우마이! 우마이! 씨발! 아 장난하냐고 지금 초. 야 데미지 뭐야? 야 데미지 뭐야? 1단계인데 설마 장난이겠어? 야 무기 왜 안 바꾸고 있었어 이 미친.
야 수임이 아까 7단계 무기 그거 줘봐. 6단계였는데? 어? 그 6단계? 나한테 준거 6단계. 아 야 대민이 440이야 와 머싸야 너 예? 농사하지 말고 일로 와볼래? 아버님 뭐 원격 한번 까줘? 아, 이거 어? 심하이 좀 하고요. 머싸한테 참고로 거의 밀 감자 두 상자씩 있어. 아 머싸도 이제 같이 오면 되겠다. 아니면 머싸 사냥 같이 들어가자 이제. 6단계. 아 딜러 가고 더 뽑아서. 일단 일단 줄게. 오케이. 아버님 어차피 전설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몸이잖아. 맞아. 그럴까? 좀 7단계 좀 쓸까? 아 근데 지금 좀 아깝지 않냐? 솔직히? 7단계 깰가 보이면은 8단계에서 하고. 아 솔직히 7단계 아 근데 대미 너무 센데? 7단계는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7단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보스 위치만 찾으면 그냥 돈만 쓰자 강화하지 말고. 어 이거 그냥 강화 말고 강화 그렇게 차이 없으니까 인챈트만 하자. 어 10만원 정도 쓰는 건 나쁘지 않잖아 한 던전에. 제발! 야 근데 하나 뜰 것 같은 기분 뭐냐? 씨발 메아리 3개 안 되나? 던전 더 줘 아 진짜 하나 떴어. 개쓰레기 옵션 떴어. 아 혹시 돈이 더 있으신가요?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마을 와서 저 4만원 있는데 이거라도 좀 드릴까요? 아 그거는 이제 푼돈이고요. 4만원이 왜 푼돈이에요? 4만원이면 치킨이! 치킨이 두 마리야. 자 제가 이거 4만원 드릴게요. 치킨 두 마리 시켜주세요. 아 그래요? 아 저는 9만원 드릴 테니까 그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 그런 서비스는 없고요. 딜러 거 뽑자. 왜냐면 그 머싸도 데리고 오려면 탱커 두 개. 힐러는 그냥 아니야, 버티자. 힐러는 괜찮아. 힐러 하나 정도 맞춰줄게. 고마워. 나 사실 무기 물려 입을 갑옷도 없단다. 갑옷 내가 고용 골라. 수인님 입어. 쪽 탱커는 만들기는 알아서 잘 살 거야. 아싸. 갑옷도 입을래? 야 잠깐만 근데 내가 이거 입으니까 발이 없어지는데 나만 발 없어지. 아니 승인 나 보임? 야 아고야. 어 야 뭐야 걔 왜 발이 없어졌어? 나 이제 정령화 됐다. 어 저거 정령화보다는 약간 그 버기가 된 것 같은데 동물 뭐 여기 감잡아뒀다. 남봉님 그 약간 한 두 번 질릴 정도로만 그 해줄 수 있어? 오케이. 두 번 세팅해드림. 거기 감잡아도 해도 될 듯? 뭐 써? 탱커 신발 필요했나? 64개. 회피율이 높구나. 야무진데? 나왔대. 아와 10에서 15% 됐고 5에서 10% 됐네. 설마 그 5단계 5단계 64개 주셨는데요? 어? 5단계로 나왔음? 그러면은 그 버그임 버그. 아 7단계 쓴 용자님 버그 있대요. 저 7단계에서 거래하고 왔는데? 아 7단계로 좀 바꿔주세요. 기련님 아 타임 오케이 이거 맞죠? 이거부터 좀 바꿔주세요 이거 지금. 맞아요 이거 딜러 두 개 줘도 되고. 난 몫이 좋았다. 내가 준 64개로 7번을 만들어내다니. 지림 약간 보고 새끼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 거 봐봐. 혹시 다음에는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이제 처리하는데. 지금까지 다 털져야 할 거니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와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와 미쳤네. 아니 악어 말고 딜러 누군데? 딜러 템 짱짱한데? 괜찮은데? 나. 아 근데 너야? 아 회피율은 줄어드는데 무기 갈자고? 나 너부리 형 목소리 듣고 싶어. 너부리 형 인챈트 한 번만 해볼게. 나 잘 있어. 혹시 인챈트 할 돈 좀 줘. 너부라 나도 잘 있어. 너부라 마을 좀 한 번 와줄래? 한 3-40만 원 있냐? 마을 슬래시 마을. 아 마을이랑 영지 차이를 잘 몰라 미안. 어잉 고마워. 야무지게 해서 메아리 다 뜨고 올게. 아 메아리만 띄워야 된다. 그럼 이거 다 질러야 된다 그냥 싹 다. 이거 그 등급 차이 필요 없어요.
인챈트가 제일 중요해. 메아리가 필요해 우리한테.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야 100만원 지진다 근데. 야 100만원 도박을 하면 200만원 되는데 도박해서 지를까? 나 그게 제일 좋은데? 진짜? 나 점점 두 배 풀리는 거? 야 뭐야 이거 탐사자가 뭐였지? 돈 나오는 거야. 그거 많이 나오는 거다. 야 흡혈이 60%야 이거. 흡혈이? 어? 흡혈이? 이거는 무조건 킵해놓고 흡혈시키면 되니까. 저거 탐사자가 좀 버그 수준이었어서 내가 갠어프 시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탐사자 그거였잖아. 많이 나오는 거. 많이 탐사자 그 허수아비 한번 때려봐요. 한번 해볼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오토마우스 키고 누가 자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프 시켜놨던 것 같은데. 그거 네가 했어. 너 아니야? 남봉님이 했어. 남봉님이. 아 남봉님이 내가 너프 시켰고. 형 그거 형 그거 그걸로 나 농장목 해도 되겠다. 그, 아니 나 별로 안 보네. 근데 오토마우스면은 내가 볼 때는 꽤 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게 탐사자 3가 있을 거야. 아 2원씩 벌리는 거야? 아니 저게 탐사자 1, 2, 3가 다 붙을 수 있어. 맞아. 근데 우와 야 탐사자 돈 들어온다. 형 탐사자를 나... 뽑으면 안 돼? 탐사자 3개 아, 뭐 얼굴이 떠? 뭐야? 야 흡혈이 근데 최대가 60인데 60%가 뜬 거야? 개사기네 진짜 이거. 야 미쳤다. 형 한번 던전 가서 한번 써봐봐 흡혈 얼마나 되나. 한번 이거... 저건 어차피 어, 좋은지 안 좋은지 킵해야 될지 아니야. 아 저거는 아예 킵해놓게 그냥 흡혈용으로 아예 가지고 있게. 아예 아군님이 힘도 없어도 흡혈용 만약에 잘 뜨면 어. 아 이건 별로죠? 구조는 일단 옛날에... 패스하자. 메아리 지금 뜨잖아요. 옛날에 흡혈을 안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안 썼지? 옛날엔 어? 흡혈이 없었던 것 같은데? 흡혈 있었음. 오면 살려. 오! 오면 아 탐사자 49%에 날카로움 43% 봐라? 아 안 좋은데? 개별로. 개별로. 솔직히 메아리 안 뜨면 개별로. 아 이게 개별로야. 아 분노도 있어야 돼. 아 딜 안 나옴. 부여 불가능. 갈자. 아 나 누가도 가라면 가라면 그 나오나? 어 나온다. 메아리 분노 딱 두 개 붙어. 아버지 그 나 내가 보러 온 걸로 이거 탱커 상자 좀 까도 되나? 아니 어, 탱커 상자 까도 돼. 보내. 피가 많으면 괜찮을 듯. 야 순이 1-7로 와봐. 야 제발 좋은 무기. 무기만 뜨면 돼. 오! 아씨야 네가 왜 그 사이에서 나와? 근데 맞다. 인챈트가 중요한 거야. 이 등급에 너무 집중 안 해도 돼. 그러네 탱커 우펄이 상난 아니겠다 딜러 우펄보다. 그러니까 탱커 우펄이 좋아. 잠깐만 돈 날라간 거 아니지 방금? 어 안 날라가죠? 어 힐 언제 줘? 예, 야! 쿨이 길어. 길어 어? 힐 어? 쿨이 한 25차인데 쓸몸. 바라 분노 날카로움. 아 왜 이렇게 쓰레기만 나오냐. 네가 흡혈이 떴어야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메아리는 딜러한테 갔어야지. 와 근데 와 아까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되는 것도 이렇게 딜 나오는데 아까가 개쓰레기라는 거야. 아 지금 이 안 좋은 인챈트로도 딜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빈결이 떴어. 쓰레기 무기야. 갈아야 돼 이거. 나가 뒤져야 돼. 이거 그냥 느려지는 거야. 몬스터 살짝 느려지는 거야. 빈결 개 쓰레기 중에 쓰레기. 쓰레기의 최악체가 나왔어요. 최고봉 특수 상점 봐달라고? 어디 특수 상점? 여기? 영지의 특수 상점 혹시 뭐 왔어? 특수 상점에 인챈트 관련 물품 있지 않았나요? 아 맞네. 5단계 용성 32개로 원한 인챈트 설정권? 30%는 뭐야? 야 이거 무조건 써야 되네. 이거 너무 사기 아니에요 근데? 저거 사기 아니에요? 메아리 해달라면 사기 되잖아. 같은 저거, 거는 안 바뀌어요. 저거 한 번밖에 못 써요. 아 이거 한 개밖에 못 써요? 네. 아 이제 그 뒤에 못 써? 애들 하나씩 하면 7개 살 거 8, 9개 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한 명이 사면 맞춰요 저게. 아 애들아 저거 5단계 있다가 사놔야겠다. 중력아 저것 좀 사놔도 돼? 메아리가 중복 아니 아니다 내가 살 게 있다가 가기 전에 사야겠다. 사놓고 안 쓰면 되잖아. 묵혀놔야 돼 저거. 우리 다 같이 한 분에 하나 둘 셋 하고 사면
안 될걸요? 이제 수량이 정해진 거라서 안 사시는 거 아님? 흡혈 돌릴게 그냥. 아 흡혈 아깝다. 하나 둘 셋 안 됨? 근데 이 정도면 탐사자 약간 상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사냥할 때만 쓰라고 하고 허수아비 금지시키고 돈 좀 벌리게. 탐사자 좀 상향시켜도 될 듯? 탐사자요? 예. 네. 사냥하면서 돈 벌리게끔. 지금 돈 벌릴 정도는 아니잖아. 아 꽝이죠 사실상. 남봉님 7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냥을 못 가요 이거. 얼마나 필요함? 내가 봤을 때 한 돈 50만원과 한 3개 정도 지를 정도? 마트 갈 수 있다. 잠깐만. 돈은 너브리한테 받고. 일단 마트 한 번만 갈아볼게. 잠깐만. 너브라 돈 더 있냐? 우리 아까 수박밭을 다 갈아서 돈 아까준 게 거의 다야. 아 우리 전제는 다 썼어? 와 야 인첸트가 이게 돈이 심하게 갈리네. 수박밭을 늘려야 되겠네. 자 보자. 아니야 이론상 큰 차이가 없음. 한번 일단 마트 가능해요? 위해서 사탕수술 해놓은 거지. 아 근데 사탕수술로 돈 진짜 미친듯이 벌리면 좋긴 하겠다. 이게 오늘 심어서 다음 회차에 많이 자라있겠지. 딜러 근데 여기서 갑옷 뜨면 안된다. 제발 무기 떠줘. 이제 무기 떠주세요 제발. 갑옷 뜨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보다 10만원만이라도. 어? 중령아 5단계 있어? 5단계로 뭐 사야 되거든? 없어. 하나도 없어? 그거라도 돼. 그거라도 돼. 오케이. 아니 슈발 농사장에는 영혼석을 구할 수가 없슈. 맞네. 맞네. 밖에 없슈. 허야 화를 참는. 화 잘 참았어. 똑같구려. 허탕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 근데 나도 아까 난 농사장 가니까 농사로 의심하더라. 맞아 맞아. 농사팀 10만원 있으신 분. 그리고 여러분 사탕수수 밭이 됐는데. 인첸트는 중복이 안 돼요. 야 이거 농사 이거 일소. 야 이거 뭐야 밭 또 갈고 있어? 늘려슈. 어 야 미안. 순이인데 이거? 뭔데? 감자밭이 어디요? 여기 감자밭이요. 감자밭은 2층 2층 감성을 위해서 2층. 창고방도 하나 만들어슈. 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돈이 없슈. 뿌려슈. 아, 우리 딱 시참 다섯 명만 받자. 창고방에 감자 좀 팔아도 돼. 아가야 우리 시참 다섯 명만 받자. 아 그 뭐야 해신 그 악어 참여했던 사람들 그 몇 명 그렇게 불러서 여기 좀 세워두자. 이거 안 돼. 우리 허수아비 필요해 사실. 아, 허수아비. 농사맨들. 농사맨들 한 그거 5명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농사맨들이 필요해. 농사맨들 정리맨들하고. 아 농사맨들 안 되지. 이건 시참 컨텐츠 아니야. 아 저 필요해. 답이 없어 이거. 자 보자. 3층까지 야 여기서 이, 여기서 3층까지 밀어서 지어야 이렇게 된거 아니야? 어? 야 소용돌이 경로 경로 좋지 않았냐? 소용돌이 경로 경로가 분노2 경로가 분노 그 힘2인데 확률이 좀 낮긴 할 거예요 아마. 확률 8%지 않나? 7% 경로 7%가 최대. 근데 저게 메아리랑 동급인 놀랍게도. 한 번만 터지면 근데 개새기나 뭐? 저거. 야 경로가 18%짜리 떴는데 근데? 18%인가 최대가? 저 7% 아닌가? 8%가 떴다고? 경로 높은 거 같은 거야 그럼? 20%까지가 최대야. 와 그럼 경로 와 최대 옵션 떴는데?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신속 개마렵긴 하네. 그럼 범죄 아닌가? 아니 이거 신속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농장들 신속 좀 주세요 신님! 얼마면 되는데? 아 신호기 신호기 100만원에 좀 팔아주세요. 이거 쓰자. 치킨 한 마리면 돼?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 이거 하나만 바꿀 수 있어요? 생각을 네, 할 줄 알면 저렇게 안 만들었겠지. 아씨 알았게요. 그러면 알아 못하니까 지금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몇 시간째야? 이거 메아리 바를게요. 뭘 바라는 거야? 네 잠깐만요. 이거 여기 중간에다가 메아리 이거 빨리빨리 써야 돼. 어차피 안 쓰면 이거 안 쓰면 탐사자 지우고 메아리로요? 네네네 탐사자 메아리로 바꿔주세요. 메아리 100% 되죠? 메아리 3 메아리 3 메아리 3 아쉽게도 1,2,3 개념이 사라졌어요. 1,2,3 개념이 사라졌다고요?
왜요? 네네. 왜요? 규사기가 네? 약해졌네 우리. 왜요? 그냥 개념 통합한 거 아님? 그냥 원투쓰리. 18 김팽팽 씨 데려와봐요. 이거 전에도 원투쓰리 뜯어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기분이가 좋잖아요. 아이씨 알았게요. 예. 이거 혹시 토드 없나요? 와 미쳤다. 오늘 런던스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는 지금 왜 이렇게 들 차이가 없는 거 같지? 나 너무 잘할 거야. 어어어? 하는 건 너무 좋아. 2시간 반 녹화했어. 적당해야지 진짜. 아 메아리메아리가 사기구나. 어, 지리는데? 승부가 안 된다며 근데 메아리메아리 1500, 1400, 700, 1500, 1500, 아~ 700 400, 400, 500, 700, 700, 1400, 700. 아 근데 뭔가 왜 보이지? 800. 한 두 던전 가면 저거 자꾸 굳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에헤. 여기다 강화까지 하면 돼. 그때는 굳어지지. 그런가? 이 컨텐츠 강화 개념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 그래서 확률이 낮은 그게 없던데. 이제 모은 다음에 무서워. 강화해야겠다. 7단계짜리. 8단계짜리로 강화해도 돼서 강화 이따가 하자 나중에. 던전 밀대로 민 다음에. 7-7로 오세요. 네. 자 여기 던전 클리어하면 끝내는 걸로 합시다. 치마 다 모여! 자 모여. 자 오늘 여기 클리어하면 끝냅니다. 7-7 7-7 야 다 모여 빨리. 1-7 1-7 나 이거만 이런 줄 알았잖아. 야 근데 어디 가는 거야 7-7. 자 중령이도 오시고. 야 농장 농사하는 사람도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 안 못 깨. 아니야 무조건 깨. 무조건 깨. 핑맨이도 오면 돼. 1-7 핑맨 형 그 어떻게 깨냐. 야 어떻게 들어가라. 너 왜 1-7 누르면 되는 거를 지금 장난하나 진짜. 잠들었어? 아니 악어가 7-7이라 했잖아. 1-7이라 했어. 아 그래? 자 갑니다. 길 어딘지 알아? 길 어딘지? 와 뭐야 악어. 야 우리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 야 악어 왜 이렇게 때렸냐. 뭐냐 나 당해졌지. 현질 좀 했네. 현질 좀 했다. 와 뭔데? 아와 악어 하나 있는데? 뭐야 길을 누르라. 와 딜러다 진짜 딜러다. 야 진짜 딜러다 이거. 아 야무져요. 어 잠깐만 여기 거미들 고장나있다. 나이스 개꿀. 아 여기 거미는 안 고쳤다 아직. 여기가 보수동이 아니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아니란 우디를 줘서. 야 근데 이거 처리해야 된다. 그렇다고 갑자기 살리버리면은. 아 뭐야 왜 갑자기 다시 살려. 버그 보상! 오케이. 아니 버그 악용해서 뚫어놓고 버그 보상이면 누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방송만 켜져 있었으면 몰랐을 거잖아. 이게 아니다. 아니 계속 절 자극하면 거미들이 분노할 수도 있어. 야 자극하지마. 원래 영화는 안 돼. 혹시 우드림 칭찬하면 거미들이 착해지기도 하나요? 아니 분노하는 것도 하면 착해지나요? 야 분노가 있으면 착해지는 것도 있어야지. 맞아 약간 그루밍 잘 하면 될지도? 역시 우드림 역시 센스가 있다니까? 컨텐츠 바로 모니터 하고 있는 거 봐봐. 펭귄이 잠깐만 뭐, 한 바퀴 돌았는데? 예스. 이쪽이 아니었나 봐요. 아까 과자 먹었다고? 그러면 우리 왼 근데 왼쪽 길에서 가야 돼. 그럼 가지 마.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 봐. 다시 일로 나가고. 오 마이 갓. 아 설마 저기 왼쪽에 바로 보스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나가서. 우리가 여기 저거 그냥... 저거 아니야 저거 저거? 아 뭐야 우리 살짝 저기만 봤어도 아니 아 저에 갔을 때 여기만 살짝 봤어도 와 이걸 못 봤다고? 와 이걸 못 보다니 아니라 이거는 야 하나하나 적어야 돼. 야야야 앞에 애들 먼저 처리해야 돼. 이 개 같은 여 그냥 족발 처리해봐. 우리 마을로 보내. 자 보스전 복음 복음. 나 계속 오르 끌게. 악어는 복음을 틀어야 돼요. 그 작은 애들 처리부터 오면 살려. 얘들아 그 작은 애들 오면 살려. I'm die. 살리는 거부터 해야 되는데 핑맨이 살려야 돼. 나 힐 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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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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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됐어. 어 여기 들어와 어디 이거. 어디 와와와 이거 뭐야 이거 팀커들이 살려줘야 돼.
자, 살린다. 피메님만 살아있어. 야, 힐러들이 뒤에서 원 잘 맞아야겠다. 죽어라, 죽어. 살리다 죽어. 순잉 살려야 돼, 순잉. 오면 살려. 막. 아니, 죽지 마. 뭐야? 나 기절했어. 어, 이거 거미가 살아났어. 어, 나 아직 안 살렸는데. 전멸이, 전멸, 전멸. 전멸이야? 아, 괜찮아. 살릴 수 있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 야, 전멸이. 말도 안 되는 일단... 상황이 벌어졌어. 보스전 어... 트라이 실패. 야, 이씨. 아, 근데 잡몹부터 잡고 가야 돼, 그냥. 어, 잡몹을. 야, 머싸, 머싸도 부르고. 머싸야, 너 이거 들고 올래? 머싸 이거 갑옷 입히고 머싸도 데리고 오라. 머싸 일로 와봐. 너 템 좋아. 여기 여기 밑에 스페셜 1 맨 아래에다 놓을게. 맨 아래 이거 우위까지. 야 7단계 강화하자. 힐무기 사자고? 아 힐무기 하나 뽑아보자. 그래 힐 중요하다 지금. 힐러가 풀피가 안 돼서 지금 그게 문제거든. 힐러 강화시키자. 그 힐량 10분의 1로 줄이고 쿨타임도 10분의 1로 줄여주시면 안 되나요? 아 짜증나요. 예, 차라리 쿨을 적게 해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아 씨. 그 다음 단계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 이게 빨리 전직 안 하면은 힐러가 그 약간 힐량이 부족함 사실. 가자 수유님. 응. 아니다. 만들기 주자. 헐. 자 그러면 다시 1-7 출발합니다. 만드가 너 공격력 몇이냐 그거? 보자. 요거요? 92요. 어 순잉. 순잉 내꺼다잉. 만드기가 더 데미지가 세네. 자 갑시다. 힐 좀 주세요. 92 순잉님 힐. 뭐야? 오! 야 확실히 늘어났어. 장난한데. 달아 달아. 일로와. 아 여기 끌어보자. 버사도 왔나? 응 왔다. 왔다. 오케이 좋다. 골격 길을 뚫어라. 빠밤 빠밤. 야 근데 지금 이 정도에도 애들이 피폐해져 가는데 던전스 24시간 애들 했을 때는 와 그때 영상 좀 봐봐야겠다. 일단 잠못부터 잡습니다. 이거 버사 기절했는데 그 사이에 더 구더기가 됐나보지. 자 아직 때리지 마요 거미와. 천천히 오니까. 야 난 그때 돈해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나도. 아 돈해 야무졌어? 그때 후유증 틀고 야무졌지. 오 야 잡는다. 뭐라 너 뭐라 너. 이게 이걸 잡는 걸로 얼른 이번 명이 뭐야. 여왕의 분노 여왕의 분노. 이쪽 뒤뒤뒤뒤 뒤뒤뒤뒤. 아 싹다기죠. 야 아, 거미와 한 대 치고 있어봐. 범이 형 한 대 치고 있어봐. 바다가 죽었다. 자 만드기부터 살리고 몬스터 어그로 수님님이 끌어주고 있어줘요. 어 렉 끌고 있어. 렉 끌고 있어. 수님아 끌면 어차피 죽잖아. 렉 끌고 있어. 렉 끌고 있어. 나 죽어. 나 죽어버렸다. 나 제일 천천히 해도 돼. 수님부터 나 살려줘야 돼. 수님부터 수님부터 수님부터. 잠못 살아날 때 됐는데. 야, 힘이 힘이 뭐 있어? 잠못 먹은 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잠못 정리합니다. 자 살리고. 자 여기 때리자. 나 죽었어. 살리고. 나 죽었어. 죽으면 머리에 해골 표시도 안 살리는 중. 내가 살리는 중. 자 이번에는 그 원 잘 봐야 돼. 거미 그 새끼 거미 하나. 야야야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어? 뭐야? 왜 여기 죽었어? 야 죽여 그냥 죽여. 나 죽음. 죽일 수 있어. 죽일 수 있어. 네 명 죽었음. 네 명 죽일 수 있어. 아 나 원 안에 있지 않았냐? 맞아. 있어? 원이 두 개였는데 뭐야? 원이 밀려서 그래. 원이 내가 봤을 때. 원이 두 개였어. 너네 다 죽어도 돼. 킬 쳐. 살았니? 말 가면 돼 말. 끝났어. 아니 살려도 바로 죽는 거 귀엽네. 잡았다. 자 8단계 오픈했습니다 드디어. 자 오늘 여러분들 네, 퀘스트라뇨.
아 뽑기 범위왕 퀘스트. 자 오늘 근데 지금 여기까지 하면 끝낸다고 했으니까 퀘스트는 다음번에 시작하자마자 보죠. 예. 아 거미왕 캐.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인정합니다. 거미왕 캐까지는 보여드릴게요. 보상. 아 제가 거미왕이었지. 맞아 거미왕 캐. 대단한 걸? 왠지 모르게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마치 절벽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이 말이야. 나는 바쁜 자네가 혹시 대신 가줄 수 있나? 절대 무서워서 안 가는 게 아니야. 응? 절벽? 여기 말하는 거야? 어? 절벽? 나 한번 던져봐 몸. 어 여기 사다리 있는 데 있다. 어디? 어디? 여기 저 뒤쪽이 저 뒤쪽. 저 뭐예요? 거기 아 글로 갈게. 나는 어떻게 올라가지? 아 마을. 보자. 수상한 기운을 찾을 수 없음 페리덱에 가세요. 그 장소를 밟으면 깨질 것 같은데. 어 절벽. 그러니까 얘 뒤니까 저 뒤쪽 아닐까? 아오님 저기 NPC 있는데 여기. 어디 이쪽 절벽에. 그러네. 아 맞네. 타쿤? 딱 찾았네. 여기 이상하지 않나? 이제 가보자. 이상하지 않냐고? 난 여기에 이런 장소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 페리? 이 정도면. 그렇군 심상치 않더라니. 혹시 그곳에 수상한 물건은 없었나? 뭐야? 수상한 물건 없었냐는데? 수상한 물건이요? 다시 가봐. 이제 타쿤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이상한 물건 본 적 없었냐고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순순히 이 물건을 줄 것 같나요? 빨리 안 주면 혼난다. 어? 꺼지래. 형 나에게 그 물건을 주지 않겠니? 그래요? 전 착각하니까 어? 어라? 여기 제가 좋은 물건이에요. 토벌전! 토벌전 뭔데? 어? 도벌전이. 야 도벌전 뭔데? 뭐지?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도벌전 한 회차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야 잡고 가야 된다 이거. 야 한 회차에 한 번 잡고 가야지. 도벌전? 도벌전 한 번만 가보자. 도벌전 시벌놈. 야야야 도벌전 존나 쉬워. 빨리 와 도벌전으로 쉬워. 가자. 와 미쳤다. 와 대박이다.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 그거야 그거 보스들 잡는 거. 얘 한 마리만 잡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스 많을걸? 잡아보자. 설마 연쇄적으로? 야 그럼 이 친구 다 와야 되는 이 친구 블러드문이었나 이 친구? 자 오세요. 야 존나 쎄. 야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딜러님이 죽으셨어요. 아파 아파 이 새끼 갑옷 맞춰야 돼 내가 봤을 때. 잠깐만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얘 내가 봤을 때 한 10단계까지 민 다음에 갑옷 맞춰야 될 듯? 그러니까 7단계를 깨고 나온 거니까 적어도 7단계 이상인 그런 갑옷을 맞춰야 돼. 8단계 맞춰도 깰 수도 있어. 8단계나 9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음 회차 막판에 깨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밀대로 민 다음에? 아니 이거 한 방에 다섯 줄이 나는데? 지금 야, 못해 못해 못해. 탱커가 한 방에 죽으면은 이거는 그 스펙이 완전 초 오버 스펙이라는 야, 거예요. 야 진짜 다행인 거는 만약 이게 진작에 떠서 오늘 토벌전까지만 할게요 했으면 뒤질 뻔. 와 씨, 와 최악이었다. 와 진짜 어? 오 상상만 해도 야 저새끼 딜 이상해. 저기요 저 토벌전에서 죽었는데 몸뚱아리 다 벗겨졌어요. 나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서 네 매주 일요일 8시에 여러분들 진행하니까요 그때 찾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힐링 콘텐츠 협동 콘텐츠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바비. 바이. 바이.